자, 지금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이제 막 끝나갑니다. 왕이 고종이었어요. 왕에 좀 집중을 해보자고요. 고종이 왕이었고 요 최후가 사실상 고종을 허수아비 취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고 강화천도 했던 때가 다 여기는 이제 고종 때가 됩니다. 근데 고종의 장남이 있어요. 이 장남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원종이 됩니다. 원종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허수아비 취급당하고 국정농단을 막 하고 최씨 무신 정권이 이런 걸 보면서 칼을 박박 갈았을 거란 말이지. 그럼 뭐 칼 갈면 뭐 할 거야? 힘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전에도 간섭을 했는데 전쟁 나가 강화도로 오면서 더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럼 최씨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강화도 좁은 땅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간섭했을 것 같아. 미주알 고주알 짜증이 막 여기까지 난 거지. 꾹꾹 참고 있는데 기다린 원종한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는 뭐냐? 여기는 최후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후가 죽고 아들 최항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최항이 선정을 베풀었으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뭐 온갖 나쁜 짓 또 다 하는 거야. 자기 그전에 막 무신들이 했던지 백성 막 괴롭히고 이런 짓을 하니까 여기는 원종한테는 그래 더해 더해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최씨 쪽의 문제가 얘들은 뭐냐면 끝까지 한판 붙자였어요. 붙자였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몽골이 그전에는 전쟁을 벌였다면 전투를 했다면 사륙과 도륙을 했다면 이제는 바꿔가지고 그 정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그때 한 20만 명 이상이 끌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끌려가고 우리나라 땅에다가 자기 영토를 선포해버리니까 돌아갈 땅이 없고 그리고 뭐 다스릴 백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다. 돌아가자는 의견이 막 팽배했어요. 장군들끼리도. 근데 최 씨는 싸우자였지. 근데 이때 김준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여기는 김준이라는 장군이 이때 다 고종 때입니다. 아직까지. 왕되기 전에 원종이. 요 최항은 병사하고 최의였어요. 최의. 그래서 김준을 꼬드겨가지고 최의를 죽여버렸다 이거야. 그래갖고 최 씨 무신 정권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종은 비로소 이제는 화친파들이 득세를 했으니까 항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원나라한테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 몽골이죠, 몽골. 이 몽골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겠어요? 원나라는 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지. 그래갖고 몽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항복 진짠지 아닌지 내가 좀 봐야 되니까 태자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원종이 왕되기 전에 몽골길에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당시 이제 왕은 여기는 고종이고 태자였던 원종이 여기는 개경으로 와서 여기는 서경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몽골의 수도로. 근데 몽골의 수도가 이쪽이거든. 이쪽인데 이 중간 지점쯤 왔을 때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 뉴스가 뭐냐? 몽골에 칸이 죽어때리는 거예요. 급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황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황제가 죽었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그럼 다음 대권주자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아직 정해지질 않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몽골의 수도에는 누가 있냐면 그 아릭부케라고 있어요. 아릭부케. 아릭부케. 아릭부케가 몽골의 수도에 머물면서 모든 그 관리들 꽉 잡았단 말이야. 행정을 쥐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는 아릭부케에 또 형이 있어. 그 형이 누구냐면 이 밑에서 남송하고 열나게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남송과 열나게 싸우고 있는 쿠빌라이야. 쿠빌라이. 쿠빌라이. 여기서 이제 원종이 이제 완전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황제는 죽었고 다음 대권주자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아릭부케가 될지 다음 칸이 쿠빌라이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릭부케는 문신들을 꽉 잡고 있고 쿠빌라이는 남송하고 전쟁한다고 군인들을 다 데리고 가 있어. 군권을 잡고 있어. 감독님. 감독님이 만약에 원종이라면 수도에서 행정을 잡고 있는 아릭부케한테 줄을 서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잡고 있는 쿠빌라이를 찾아가겠습니까? 군인을 잡겠습니다. 아, 군인을. 이유는? 저 시대에는 무력이. 아, 저 시대에는 무력이
붓보다는 칼이 위다. 정답! 여기는 원종은 주저앉지 않고 쿠빌라이를 찾아갑니다. 미래와 현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쿠빌라이가 너무 신난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나한테 큰 호재인 거지. 야, 그래서 막 이거를 엄청나게 마케팅을 합니다. 봐라. 고려가 어떤 나라냐. 당태종이 어쩌지 못한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 그리고 한 40년 맞섰잖아요. 몽골한테도. 이 끈기 있는 나라의 태자가 나를 찾아왔다. 막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는 상황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고종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려에. 근데 고종은 그 전에 죽었는데, 이 오는 과정에 죽었는데, 이제 늦게 온 거지.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쿠빌라이가 그랬겠죠. 야, 너 아버지 잃고 가슴 아프지. 우리 동병상련이네. 우리 형제의 맹약 맺는 거야. 우리 형제, 브라더. 그 브라더 맺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려왕으로 책봉하고, 여기는 원정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여기 이제 강화도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김준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면이란 자를 시켜가지고, 여기는 김준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권을 넘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면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개인적으로 해갖고 이 사람 병사하고 그의 아들이 임유무인데 여기는 임유무까지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세상을 만든 이게 여기 있는 원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종 같은 경우는 돌아와가지고 환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겁니다. 이미 이 강화도로 돌아왔을 때는 쿠빌라이가 새로운 몽골의 칸으로 등장했어요. 여기는 아릭푸키를 격파하고 그래갖고 쿠빌라이 이제 칸이 된 시대야. 그리고 쿠빌라이 칸한테 이제 환도 조건을 보냅니다. 근데 조건이 기가 막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님이란 말이 이제 생략되는 거야. 형님, 저 환도 할게요. 개경으로 돌아갈게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처제가 뭐냐면요. 형, 그 저 의관 있죠? 옷 입는 거하고 풍습은 그냥 우리 거 할게. 그러니까 다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알아서 개경으로 돌아갈 테니까 막 재촉하거나 막 조급해하지 마.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그 세 번째는 그 압록강 근처에 몽골군들이 있는데 흉하다. 수하다. 그냥 철군시키세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다루가치들, 몽골 감찰관들 걔는 엄청 갑질해. 걔네 다 소환. 돌려.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뭐냐면 앞으로 사신 보낼 때는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세요. 옛날에 보면은 막 조정에서도 사신이 오고 지방 관청에서도 막 사신이 와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뜯어가는데 그거 하지 마. 조정에서만 사신 보내야 돼. 알았지?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섯째가 뭐냐면 우리 수십만 잡아가는데 다 돌려보내요, 형. 그럼 내가 환도할게라고 편지를 보내요. 감독님, 이게 지금 항복하는 사람의 조건입니까? 협박이에요. 어떻게 협박이 가능했던 거야? 대통령 만들었잖아. 캠프에 들어간 거야. 내 마케팅으로 당신이 칸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대차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칸이 이제 딱 받고 아이고 놈들아. 야 자식 세게 나오네. 근데 뭐 사실 내가 칸 되는데 얘가 역할한 거 맞잖아. 그잖아. 나 받아줄게. 근데 하나만 하자. 야 동생. 그 대령 포로는 나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항복하고 이런 애들 빼고 이렇게 또 앞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항복하거나 이런 애들은 다 돌릴게. 일단 먼저 항복한 애들 빼고 그리고 내가 나머지는 다 받을게. 이래갖고 사실상 우리가 갑질하면서 반도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지. 근데 이제 또 쿠빌라이 칸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 내가 이거 다 봤는데 너 그전에 나 찾아왔을 때 있잖아. 그땐 태자 신분으로 온 거잖아. 근데 지금 고려 왕 됐지. 그럼 왕 신분을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원종은. 왜냐하면 지금 왕 신분으로 간다는 건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벽하게 이건 진짜 뭐 속국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감독님 같으면 가서 그냥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겠습니까? 왕 신분으로? 아니면 그건 좀 하고 마다하겠습니까? 마다해요. 꼬리를 확실히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쓱 올리겠다라는 거죠. 앞니프 송곳니 좀 드러내고 아마 그랬으면 몽고의 진입이 이제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 원종은
꿀을 꺼면 확실히 꿀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눈앞에 치욕이 훗날에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예상했던 거죠. 원종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꿇는 것은 치욕이지만 이 백성을 살리고 이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릎을 꿇고 또 꿇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갖고 왕신분으로 가가지고 꿇는 게 아니라 아예 엎드린 거야 그냥. 그럼 치욕스럽잖아? 근데 이게 또 보통이 아니야. 이건 좀 지나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엎드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원종이 뭐라고 그러냐. 형제시여. 근데요 아버지라고 할게요. 이제 형 아니고 아버지. 내가 뭐 하나 좀 제안합시다. 그 우리 이제 아버지 아들 나라잖아요. 증표로 몽골의 공주를 우리 고려의 대대로 시집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럼 원종은 왜 그런 요구를 했느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저기 저거 맺었지 깐부 먹은 거잖아요. 쿠빌라이 칸하고. 근데 나는 안전한데 쿠빌라이 칸 죽고 나 죽고 계속 내 아들 손자 계속 왕씨들이 왕을 하는데 또 뭐 친원파 권문세족 이런 놈들이 왕실을 또 우리 아버지 저 때처럼 막 쥐고 흔들 수 있잖아. 암살을 한다거나. 그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몽골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이 나면 혼혈이 되지. 또 몽골의 공주가 와서 결혼하면 또 혼혈이 되지. 이러면 사실상 몽골의 피가 흐르는 고려의 왕이 있으면 그들이 암살을 못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이거지. 아, 몽골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이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공주를 파견해서 결혼시키는 그러니까 사위, 부마국은 고려가 거의 유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원종은 현명하고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저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고려의 영웅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원종 다음에 이제 아들이 누구냐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근데 충렬왕 아들이 누구냐면 충선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6대까지 앞에 충성충자가 붙어요. 이게 누구한테 충성한다? 몽골한테 충성한다. 그 뒷글자가 조나 종이 아니라 왕으로 끝나는 본격적인 원나라 간섭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렬왕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몽골의 제국대장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그 자식으로 태어난 최초의 혼혈왕자가 충선왕이고 충선왕 역시 또 몽골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왕들의 피가 이제 몽골인으로 바뀌게 됐다. 이거는 고려로 봤을 땐 자주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왕권 강화적 입장에서 혼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왕권을 지키려 한 또 고려 왕들의 하나의 어떤 그런 삶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고려를 지켜내고 살려낸 원종 이야기를 오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민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 이상하다. 아니 다 지금 충성충자가 붙는데 이 사람 왜 충성충자가 안 붙지? 반원자주정책, 몽골하고 한판 붙겠다라는 반원자주정책을 폈던 수능시험, 한능검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그러니까 거의 조선에 세종이나 정조가 있다면 고려에는 왕건하고 공민왕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공민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민왕은 왜 몽골인의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입장에서 몽골과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 성군이었던 공민왕이 말년에 왜 그렇게 정신이 돌아버려서 그런 폭정을 펼쳤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미스터리컬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